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은 로마 법정이죠. 그때 그 예수님이 고소당했는데 그 고소당한 죄명은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로마에 반역을 했다. 그 반역을 했다는 얘기는 로마법으로 제일 큰 죄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이제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죠. 왜냐하면은 칼을 든 적도 없고 또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공격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야단을 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싹 석방을 못 해주고 그래서 석방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죠. 첫 번째 기회가 뭐였는가 하면 6월절에 죄수를 하나 풀어준다. 그러니까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강도가 있는데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근데 비교해 볼 때 빌라도 생각에는 그냥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역을 했다 하니까 실제로 이 바라바는 그 이렇게 혁명하고 열심당원으로서 로마의 반역 행위를 하고 살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맹목적으로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첫 번째 생각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채찍질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라는 것은 가벼운 채찍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나고 또 막 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뼈가 막 나오고 이렇게 채찍으로 막 치니까 이 정도 벌 받았으면 죽진 않지만 좀 이제 속 시원하냐? 그럼 예수를 풀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채찍 정도로서 우리가 풀어주는 거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궁리를 하려 하는데 이제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와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설득시키려 하다가 사실은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항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든 기반이 로마에 있는데 네가 예수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지금 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똑같아. 만약에 가이사에 반역했다고 하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빌라도가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형이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그 십자가 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판결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뭐냐면 십자가 형이다. 이게 판결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징역 10년 혹은 무기징역 혹은 당신 사형 이렇게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로 보내라 십자가형으로 죽이라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랬을 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인데 이 로마 군인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인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네 명이 일조를 이루어요. 혼자 집행을 못하니까 네 명의 군인이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실제로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십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로가 있다, 세로.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 세로 기둥은 이거는 십자가 처형하는 형장에 항상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재인은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세로 기둥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처형장이 있는데 그 처형장에 항상 세로막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만 가로막대기. 예, 가로막대기를 가져가면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거 생각 안 하고 온 건데 예, 재밌네요. 재밌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달리시니까 안 좋은데. 자, 이 세로막대기 서 있다. 가로막대기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로막대기를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니. 해골이 이제 골고다죠. 그러면 이 해골이라는 곳은 뭐냐면 처형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어디서 집행됐는가 하면 해골이라는 곳이다. 거기서 집행이 됐다 이게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언덕인데 작은 산이거든요. 그 작은 산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 모리아 산에 갔는데 자,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땔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날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그다음에 불도 있고 다 있었는데 번제물이 없어. 그래서 이삭이 눈치를 챘죠. 좀 이상하네 오늘. 어떻게 된 게 번제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모리아 산에서 예배할 거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죽음의 쓴잔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올라갔던 그 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산. 그것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이날이 6월절 전이잖아요. 내일이 6월절입니다.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오후 6시가 되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이거 사형 집행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죄수가 6월절 전에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이제 밤에 체포가 돼가지고 새벽에 재판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십자가형 그러면요. 이 십자가형은 그 로마법에다가 어긋난 사람들에게 가하는 최후의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기 십자가를 가로로 된 십자가를 지고 시내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여줘. 그래서 너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마에다가는 죄 패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거를 써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시내를 돌아가지고 형장으로 간다고. 근데 이날은 그거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급해. 그래서 빨리 그 오후 6시까지 그 6월절 들어가기 전에 이 사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예수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급하게 그냥 바로 해골 골고다로 형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광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진다 해요. 왜냐하면은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이미 채찍에 맞고 이래가지고는 기진맥진하고 탈진해가지고 그 짧은 거리지만은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죠. 이름은 시몬이고 그 사람의 출신은 구레네.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도시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이제 순례자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 네, 시몬이 로마 병사 그러죠. 네가 십자가를 지라 해서 이제 꼼짝없이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을 힘이 없었는데 형장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도착한 데가 뭐냐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는 지금 도시가 됐습니다. 도시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기념교회도 생기고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데예요. 근데 완전히 그 교회가 되고 막 산과 골목을 지나가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어쨌든 옛날로 볼 때는 도시 바깥에 제일 가까운 곳, 거기 자그마한 언덕에 해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생김새가 그 언덕이 해골이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처형하니까 해골이 널려 있거나. 그래서 보면 이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하여튼 간에 여기는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우선에 그 가로막대기가 있죠.
자, 가로막대기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막대기에다 고정시킬 수 있는 건 팔이겠죠. 그죠? 팔. 팔. 그러면 이 팔에다가 고정시키려고 하면 손바닥에다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체중을 견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된 대못이겠죠. 새로 된 못. 네, 이거를 이제 박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못을 박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세로막대기에 서 있으니까, 세로막대기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가로막대기를, 세로막대기에 서 있으니까 가로막대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이제 십자가가 되겠죠. 원래 세로막대기에 서 있으니까 가로막대기 여기다 땅에다 놓고, 양팔을 벌리고 못을 박아서 이놈을 여기다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올릴 때는 뭐겠어요? 뭐, 그게 상당히 높다 그러면 힘드니까 사다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거나 아니면 뭐 도로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적어도 그 가로막대기하고 사람의 몸무게 정도는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서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고정시킬 때 어떻게 고정을 시킵니까?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못 박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에다가 이제 못을 박게 되면은 이게 다 좌우 상하가 이제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게 살이 찢어지는 거죠. 그죠? 손과 발 해서 해놓은 것이 다 이제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 겨우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떨어지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이제 가하게 되면 죽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길게 가면 며칠도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금방 돌아가셨다고. 이걸 보면은 사전에 굉장히 많이 출혈이 됐거나 안 좋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지옥 고통.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새들이 와서 공격하게 되면, 예, 사람 공격하게 되면 다 찍히겠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탈진. 그러니까는 뭐 총 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탈진에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출혈이 오래되면 과다출혈이 되겠죠. 예. 과다출혈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몸에 쇼크가 오겠죠. 예. 쇼크가 오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멎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십자가형은,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예, 죽음이 비참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했고, 키케로는 말하기를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이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은 없다. 그 최악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그 많이 이렇게 형이 가해지긴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법으로 이걸 처형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은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한 죄로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좌우에 두 사람이 있었다죠. 그러니까 좌우에 두 사람도 아마도 예수님하고 제 몫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뭐 물건 훔쳐먹고 잡범들은 십자가형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날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할 때 바라바 석방했잖아요. 그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인데 열심당원이고 그 로마의 그 대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종류의 강도가 아닐까. 이 두 사람도 바라바의 수하에 있던 그런 사람 아니까 시국사범이라 하죠. 반역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예수를 세우고 양쪽에다가 두 강도를 세워가지고 처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이제 이게 딱 세워졌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광경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인상적인 거를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럴 때 그 특징이 뭐냐, 그걸 발견했어. 특징이.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죄패예요, 죄패. 죄패.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래서 원래 그 처형하게 되면 시내를 돌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죄패를 붙이고 그리고 형장에 와서 형을 집행할 때 죄목을 쓰잖아요. 그 죄패입니다.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인데, 이사가 예수인데 출신은 어디냐? 나사렛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로마를 대적했던 정치 혁명 미수범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요런 죄로 인해서 로마법에 따라서 극형의 십자가형에 처형된다. 요거 썼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죄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그랬습니다. 이거 왜 성에서 멀지 않는가 하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겁주는 거예요. 로마에 잘못하면 니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할 수가 없죠. 성 안은 거주지의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저거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 밖에 아무데도 없는 막 산골 골짜기 가서 하면 이거 효과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거 하지 말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성 가장 가까운 곳 중에서도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곳. 그런 데서 처형합니다. 왜 북한에서 막 그 처형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런 거 보면 인민재판할 때 산속에 데리고 가서 혼자 처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자가 막 우리 혁명을 반혁명 분자다 막 이렇게 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막 그 아주 충격을 주죠, 그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 가까운 곳에 출입하는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린 오늘 죄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다. 근데 출신은 나사렛이다. 근데 죄목은 뭐냐 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혁명 실패자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말 있죠, 말. 죄패를 무슨 말로 썼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언어로 썼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말로 썼고 두 번째는 로마 말로 썼고 세 번째는 헬라 말로 썼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은 다 누구냐 하면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각각의 말로 썼을까? 각각의 말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쓰면 되지.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도 하지만은 그 로마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말도 하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 그게 우리가 그 뭐 출입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그죠? 주차금지, 피, 이거 하면 주차금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차금지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노 파킹 이렇게 써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영어로 안 써놔도 되죠.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좀 멋있어 보이죠? 에?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난 그 죄에 대해서 죄명을 갖다가 이렇게 국제 언어로 다 번역해놨다는 얘기는 이제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여기에 뜻이 있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그랬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발해놓고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니까 그거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든 거라고 우리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다만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불만이다고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우리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고쳐달라 하죠. 예, 그 죄표를 보면서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하는 대답이 22절에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쓸 것 썼으니까 내 맘이다 말이죠. 내 맘이다. 내 맘이다는 말은 뭐예요? 틀린 게 아니다 얘기죠.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라도는 이렇게 수세에 처해 있었다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제목이 없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려 하는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이거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십자가형이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무슨 유대인 왕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 썼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치 공세에 밀린 거죠. 정치 공세에 밀려가지고 풀어주면 자기 곤란한 게 못 풀어줬지만은 이왕에 처형당할 거 유대인 왕이 맞아. 니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는 그 빌라도가 유대인을 무시하는 거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눈치 좀 봤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죽이라 해서 죽이는 한에는 나는 총독이야. 그건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고발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이지경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니들은 형편없는 백성이지. 예?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예수가 니들의 왕이라 한다면 니들 유대 민족은 뭐냐면 형편없는 민족이지. 로마 말 잘 들어.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자, 이런 광경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광경은 뭐냐. 이제 옷을 나누는 문제인데요. 자, 23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이제 와서 가로, 세로로 다 이제 세워가지고 다 못을 박고 결박하고 이렇게 했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옷 얘기했습니다. 그 이거 옷 얘기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패션 감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옷 얘기는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 있죠. 로마 군인들의 말하자면 부수입인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이는 형을 집행했으니까 그날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예, 특별수당을 줘야 되겠죠. 예, 특별수당을 주는데 특별수당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처형당하는 주유소가 가진 소지품을 다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형당하는 그 죄수의 소지품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너댓가지가 돼요. 네, 너댓가지가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외투가 있어요. 외투.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쓰는 보자기나 이렇게 그 머리를 덮어 쓰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물건이고요. 세 번째 물건은 뭐냐,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외투를 입게 되면요. 그 이렇게 허리띠를 매야지 예, 옷이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허리띠가 필수품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샌들, 신발. 예, 더운 지방이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샌들. 그러니까 요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속옷이 있는 거예요. 속옷. 자, 그러면 이거가 소지품인데, 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이거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처형하겠어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처형하겠어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처형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수치를. 죽는데 우아하게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뭐냐면 우아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우아하게 죽읍시다. 옷 입고. 그래서 수의를 막 입히잖아요.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근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 몰라?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우아한 거 입고요. 제일 좋은 거 입고요. 그때 죽으시라고.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옷을 입고 죽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 벗기는 거예요. 그 벗긴 거에 대해서 뭐냐면 니들이 수고했으니까 일당에다 해서 특별수당 주는 거 나눠가지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눠가진 거예요. 예, 외투하고 머리 덮개 하고 그 다음에 허리띠하고 샌들 이건 나눠서 네 명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남은 물건이 뭐냐면 속옷이라 속옷. 그러니까 이 속옷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된 거란 말이야.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넷이서 찢어가지고 4분의 1 등분 하면 되겠지. 바본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째로 보존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네 명에서 제비 뽑기 하는 거야. 자, 하나씩 나눠가졌지.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자 해가지고 복불 복인 거야. 딱 고르는 거지. 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옷을 얘기하고 있는 행위는 그날 그 십자가형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마에 죄패를 붙였다. 정체불명이면 이 사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형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옷을 나눴다는 얘기는 이렇게 형이 집행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 집행도 사실대로 한 거예요. 다만 거기 마지막에 속옷을 나누지 않았다,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요. 낙이 타고 온다든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든지 여러 가지 베들레헴에서 잉태하든지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나누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서 갖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얘기를 하는 중에도 지금 예수님은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고 일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 옷을 유품을 나눌 때 마지막에는 쪼갤 수 없는 거 제비 뽑아서 하나가 가져갔다. 이거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거를 이제 알리고 싶어서 두 번째 인상적인 거 옷 나누는 사건 속에서 제비 뽑기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십자가 매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 2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냥 뭐 교수형이라든지 총살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예, 빨리 죽으면 하루 이틀 삼일 가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참관할 수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있어. 왜 어머니가 있을까?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이모니까 가까이니까 왔겠죠. 이모. 자, 그 다음에 누구였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네.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광경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을 고소해서 막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죽이라 했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붙들려서 이제 그 산헤드린으로 가서 재판받고 빌라도 법정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도망갔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다. 거기 이후에 제자들은 흔적이 없었어. 다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마저도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는 이제 튀었지.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지금 잡혀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지금 처형대에 올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이 집행되는 그 광경의 특징을 설명할 때 다시 옆에 사람들이 붙었어. 예수님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중에 여자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자들 중에서도 다 마리아가 많아. 그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숨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는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온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이모. 근데 여기 지금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살로메가 아닐까. 그러면 살로메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인데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살로메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 마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예수하고 또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여기 기록을 만약에 살로메로 보게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과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친척 관계에 있는 가까운 혈육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자기 친형제들이 있었는데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까지는 친형제들은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금 여자들 틈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처형 그 광경 속에 여자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딱 한 사람 남자가 있었어. 거기 누군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런 제자, 바로 나. 내가 그 곁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어머니 나 아들 죽어요. 그런데 이 요한에다가 어머니를 맡기겠어요. 자, 27절에 말하죠.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바로 요한이죠. 네 어머니를 하신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네 엄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네가 아들로서 어머니 모셔라 얘기지. 예, 이런 얘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여기 어머니와 이모와 몇몇 마리아 여자들이 거기에 이 십자가에 목격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십자가 광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것은 바로 요한, 사도 요한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형 중에서 우리가 볼 때 뭔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 클로즈업 해가지고 인상적인 광경을 보여주잖아요. 애굽 갈 때 뭐 보여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럼 뭐 나와요? 동해물 나오겠죠? 동해. 그것도 일본해라고 부르는 사람 없겠지. 일본해와 이렇게 안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동해라 하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동해, 우리 땅, 동해. 해가 딱 뜨면 동해. 그 다음에 뭘 보여줘? 백두산 천지 보여주죠. 예, 권장로님 백두산 천지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천지 잘 보고 오라 했는데 잘 보고 왔으면 밥 한 끼 사러 갈 거예요. 예, 천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공하고 왔을 것 같아요.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더라도 우리나라 그러면 애국가 그럴 때도 동해물 그러면 동해 해 뜨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백두산 보여주고 무궁화 그러면 무궁화 꽃을 보여주겠죠, 그죠? 설마 막 애국가 부르면서 백합화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적인 그 장면이 있다고요. 그 특징적인 장면은 뭐냐면 그거를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우리 어머니를 섬겨.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죠, 그죠? 예, 성당에서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말고요. 그 마리아를 맡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대화했다. 그러니까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죽어도 맨정신으로 어머니 찾고 어머니 부탁한다고 죽어.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요. 죽을 때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 부르고 막 이러시면 안 돼. 어머니한테 잘합시다. 아셨어요? 네,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만 대답하더라고. 어머니 돌아가신 분 대답하지 마세요. 끝도 없는 대답. 어머니 살아계시면 대답하시라. 어머니 잘 섬깁시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이 말똥말똥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심장박동이 막 이렇게 되면은 심장이 멎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그러나 또한 사적인 대화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뭐예요? 오전 9시에서 12시를 지나고 오후 1시, 2시, 3시, 3시 돼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자,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 직전에 오게 되는데 목마르다는 얘기는 최후의 숨을 이제 거두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숨을 더 하시기 어려워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죽어가는 최후의 과정인데요.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신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뭔가 우슬초로 예수님 목마르다니까 목을 축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 임종 직전에 있는 마지막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해서 영혼 떠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판정입니다. 이제는 십자가형 다 끝났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시간이 적어도 한 뭐 십자가 매달린 것만 해도 6시간 됐는데 의외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육체적인 생명은 없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영혼이 떠났다. 돌아가시니라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살려주세요 이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만약에 미련이 있으면 뭐예요? 조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다 이뤘다는 얘기는 됐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얘기고 다 이뤘다라고 해서 영원히 떠났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는 내가 졌어. 이런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지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모르는 사람은 다 이긴다는데 아직 철없는 사람이야. 박 집사님 지시라고. 지금도 지고 있는 거 알아요. 지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어디 가서 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잘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잘 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봐야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그 승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는 거에 대해서 패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지는 거야? 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이긴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는데 다 이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 우리가 마지막 소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겁니다. 그 연명치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첫째 치매, 두 번째 연명치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하셔야 돼. 예? 그거 기도한다 해서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 기도는 불길합니까? 불길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치매 안 걸리고 맨정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그 다음에 연명치료 안 하는 게 복이잖아요. 가서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럼 연명치료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 딱 돌아가시면 좋아. 예배들이 딱 돌아가시면 좋아.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정말 그 어떤 못 이룬 것이 있다든지, 혹은 뭔가 두려운 것이 있다든지, 혹은 막 죽는 게 억울하다든지, 혹은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다 이겼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성취했기 때문에 막 넘쳐나는 그런 성취가 있는 겁니다. 정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형이 달리면 막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정신이 말짱했어. 그래서 비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바울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갈 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마지막에 승리의 멸관을 받을 거다. 의의 멸관을 받을 거다. 그게 바로 알았어. 그래서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정신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신 잃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신 잃은 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약에 말했던 고난의 종,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을 때 고난의 종으로서 나는 사명을 다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또롱또롱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 죽고 갈수록 뭐예요?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이렇게 땅속으로 꺼져 내려가는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올라가는 거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왕이 오른다고 얘기하지 왕이 내려간다 소리 안 하잖아요.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게 될 때는 뭐냐면 거기에 맞는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게 대관식인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조롱을 했을 때는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왕을 조롱하는 세레모니 했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갈 때 막대기를 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막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침 뱉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래가지고 야 네가 왕이냐 이래서 막 조롱을 막 했잖아.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 조롱당하는 것을 그치거든요. 목숨을 뺏어가고 고통을 주고 죽어가야 하니까. 근데 그러한 극단적인 고통의 순간이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면요 그건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 크라운,
면류관, 십자가는 면류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는 왕으로서 멸시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왕으로서 대관식.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집무실. 집무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좌죠, 보좌. 왕이 앉아서 정사를 감당해가지고 옥새가지고 도장 찍어서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왕이 일하는 그 왕의 직무실의 보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어서 쓰레기로 들어가는, 지옥 쓰레기로 들어가는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때는 바로 대관식이고 바로 그것은 보좌이고 그것은 올려지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근데 왕으로서 어떤 왕이냐면 옷자리 입고 잘 먹고 막 배가 나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뺏어가고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주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주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복리의 복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왕.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쓰레기들은 교회 못 와.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더라도 도대체 이 십자가가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산다 하지 뭐 그것만 하는 거지.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자인데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돈 주고 사옵니까? 예, 물건 사러 가는데 비싸고 터무니없고 쓸모없는 물건을 사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괜히 욕심나서 하나 가져왔지.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값어치가 없으면 안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값어치 없는 우리를 뽑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에 감동이 안 되면 어디 가서 감동받을 게 없어.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주셨다. 여기에 감동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감동을 받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한테 가서는요, 우리가 항상 뜯깁니다.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되죠. 예? 군대 오라면 군대도 가야 되죠. 학교 오라면 학교도 가야 되죠.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국민의 기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절대 우리에게 복리를 그냥 얹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회사 가더라도 내 월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회사에다 내 월급 이상을 불러 내가 벌어주기 때문에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지 회사가 무슨 자원사업을 한다고 그걸 계속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보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100% 손해를 보면서 우리에게 순이익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감동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대 뭐 이러는데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십자가를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합시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고. 예?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하셔서 마지막에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말이에요. 은혜를 누가 줍니까? 은혜를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입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은혜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안 되지. 십자가 중심에 국회에서는 다 안다가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내가 몇 시간이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구속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총의 사건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새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받고 생명 얻게 된 것 늘 기억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